콩쥐와 팥쥐. 옛날에 콩쥐가 살았어요. 콩쥐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만나 혼인을 했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성격이 아주아주 고약했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러 집을 나갈 때면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쥐에게 힘든 일만 시키면서 괴롭혔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가 콩쥐를 불러 말했어요. 오늘까지 밭을 다 매놓아라. 콩쥐에게 나무 호미를 주며 자갈밭을 매게 했어요. 그러나 나무 호미로는 밭을 매기가 힘들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나무 호미가 뚝 하고 부러져 버렸어요. 콩쥐는 서러워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빛을 내는 커다란 황소가 내려왔어요. 불쌍한 콩쥐야, 잠시만 쉬고 있으렴. 내가 도와줄게. 그러고는 순식간에 자갈밭을 매줬어요. 몰래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팥쥐도 심술이 나서 똑같이 우는 신용을 해보았어요. 팥쥐에게도 커다란 검은색 소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검은 소는 팥쥐를 도와주기는커녕 팥쥐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무서운 팥쥐는 검은 소를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온몸이 긁히고 옷이 찢어졌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팥쥐 얘기를 들은 새어머니는 엄청 화가 났어요. 콩쥐를 더 미워하게 되었죠.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쥐에게 말했어요. 너도 잔치에 오고 싶거든. 집안 청소 다 하고 집 뒤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오거라. 콩쥐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다 끝내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을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항아리 밑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물을 채워놓지? 그 순간 갑자기 두꺼비가 나타나 구멍을 막아주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항아리를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잠시 뒤 황금소가 나타나 콩쥐에게 고운 옷과 비단으로 된 신발을 주었어요. 콩쥐는 그 옷들을 입고 큰 잔치로 향했어요. 큰 잔치를 구경하다가 콩쥐는 팥쥐와 새어머니를 마주칠까 조마조마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다 비단으로 된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때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또가 콩쥐가 잃어버린 비단 신발을 발견했어요. 사또는 말했어요. 이 비단 신발의 주인을 찾아라. 사또는 이 신발의 주인이 자신의 배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또는 비단으로 된 신발의 주인을 찾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모든 여자들에게 신발을 신겨보았어요. 하지만 발에 딱 맞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신어볼래요. 저도 신어볼래요. 나도 한번 신어보자. 혹시 맞을지 누가 알아? 팥쥐와 새어머니도 신어보았지만 전혀 맞지 않았어요. 마침내 콩쥐 차례가 되었어요. 비단으로 만들어진 신발은 콩쥐의 발에 딱 맞았죠. 사또는 콩쥐를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팥쥐와 새어머니는 사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콩쥐를 얄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팥쥐는 콩쥐를 몰래 불렀어요. 연못에서 콩쥐를 만난 팥쥐는 물속으로 콩쥐를 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콩쥐의 옷을 입고 콩쥐인 척을 했어요. 사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평소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얼마 뒤 연못에는 크고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폈어요. 꽃은 사또가 옆을 지나갈 때는 활짝 피었다가 팥쥐가 지나갈 때는 시들어버렸어요. 어느 날
팥쥐는 자신이 갈 때마다 시들어버리는 꽃을 꺾어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때 마침 사또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그 꽃을 주워 집안에 꽂아뒀어요. 시들어버리긴 했지만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더니 웬 예쁜 색시가 앉아있었어요. 바로 콩쥐였어요. 사또께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콩쥐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어렵게 사또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사또는 콩쥐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는 놀라며 말했죠. 아니, 왜 수저를 거꾸로 놓은 것이오? 콩쥐가 나오며 말했어요. 수저가 바뀐 것은 바로 알면서 왜 아내가 바뀐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또는 자신을 속인 팥쥐와 새어머니에게 큰 벌을 내렸어요. 그 후로 콩쥐와 사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